안녕하세요, 소프요. 소프 여러분. 자, 오늘의 메뉴 육회 초밥입니다. 육회 초밥. 육회로다가 초밥을요. 고기 봐. 죽은 지 12시간도 채 안 된. 이제 숨을 거둔 우리 육회. 우둔살. 우둔살. 때깔 기가 막히죠. 이거는 아직 고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뜻이거든. 우둔살. 아우. 자, 우둔살과 배. 자, 배하고 메뉴. 계란. 요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. 육회는 요걸로 끝이야. 근데 육회로 초밥을 할 거야. 햇밥. 그리고 김. 나는 김이랑 육회의 조합을 난 믿어. 괜찮아. 지금 딱 머릿속 그려봤는데 김의 그 고소한 맛이랑 육회의 그 쫄깃하고 깊은 맛이랑 기가 막힐 거 믿어 의심치 않아요. 오케이. 밥을 일단 초밥을 만들어 놓죠. 오케이. 시작합니다. 자, 밥을 2분 데워주고요. 배합초를 만들어줍니다. 배합초. 자, 초밥을 만들 때 기본이 되는 배합초입니다. 배합초 비율은요, 식초 3, 설탕 2, 간장 1. 아니, 간장이야, 소금 1. 하나, 둘, 여섯 스푼 넣었고요. 자, 하얀 설탕. 하나, 둘, 셋, 네 숟가락 소금. 하나, 둘. 자, 불 켜주세요. 3대 2대 1이에요. 자, 김 세팅할게요. 자, 김 일단은 재단을 한번 해볼게. 이거를 만다 싶으면은 이런거 사이즈면 충분하거든요. 요만큼은 날려버리자. 날려버리고 높이도 오케이. 4등분하면 딱 되겠네요. 오케이. 반, 또 반, 또 반. 오케이. 이렇게 해서 김을 준비합니다. 자, 배합초가 맛있게 끓고 있어. 자, 배합초 끓이는 방법은요, 요 위에 설탕, 소금, 식초, 아니 설탕이랑 소금만 녹아내면 어우 쉬워. 어우 쉽네. 자, 배합초가 완성이 됐어요. 불 끄고요. 자, 배합초는 여기 공기에다 옮겨 담아서 살짝 식혀줍니다. 자, 요 배합초는 빠르게 식을 수 있게끔 살짝 냉장고에 넣어줄게요. 살짝만. 살짝 냉장고에 넣어주고 우리는 육회를 바로 준비합시다. 오케이. 마늘. 마늘을 다져야 되기도 하고 편도 썰어야 돼요. 오케이. 자, 마늘 옆으로다가 잡아서 편을 썰어줍니다. 요래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나머지 마늘은 다져줍니다. 자, 마늘. 물과 감자. 자, 이제 육회. 아, 육회에 대한 배를 살짝 썰자. 먼저 배 먼저. 자, 배. 네, 생방송 맞아요. 생방송 맞습니다. 배를 깎아줍니다. 이렇게. 여러분 보기 현란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.
오케이, 배를 깎았어요. 배를 채를 썰어줍니다. 요래. 가운데 씨 발라주고요. 채를 썰어. 배까지 준비가 됐고요. 배를 한쪽에 치우고. 오케이,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될 거, 육회 고기를 만져야 됩니다. 아, 조금만 더 뜨겁게 하고요. 아까 식혀놨던 배합초 엄청 차가워. 지금 얼음장처럼 차갑진 않지만 온기는 다 빠진 상황의 배합초, 어깨 배합초. 남은 주걱 하나 준비하시고요. 햇반 CJ 보고 있나? CJ 연락 줘요. CJ 보고 있나? 햇반 연락 주세요. 오케이, 뜨거운 햇반을 자 밥공기에다가 옮겨 담고요. 요래 깔끔하게 그냥 후. CJ 연락 주세요. 오케이,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배합초를 넣어줍니다. 어떻게 뜨끈하게 이렇게 위에서 뿌려가면서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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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. 오케이, 요거를 가르듯이, 밥을 가르듯이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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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. 배합초가 밥에 잘 섞이게 요래 밥알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노는 게 보여야 돼 눈에. 지금 엄청 따로 놀아갖고 진짜 따로 초밥이니까 뭐라는 거야. 그래. 자, 요렇게 초밥용 밥이 준비가 됐어요. 밥만 먹어도 맛있는 거고. 자, 요거는 밥이 마르지 않게 행주 하나를, 젖은 행주를 만들어서 물기를 쪽 짜서 밥이 약간 차가워질 수 있게끔 실온에서 식혀줍니다. 대기, 오케이 대기. 자, 배합초는 이따가 우리 배합초 손에다가 묻혀서 쓸 거예요. 잠깐 대기 타고요. 자, 이제 파야 될 고기를 만져봅시다. 고기. 고기를 만질 때는 자, 깨끗한 키친타월 두 장 세팅해주고요. 여기다가 고기를 바로 넣을 거야. 자, 이 300g 정도 되는 양이에요. 300g 정도. 자, 봐. 핏물을 제거해 준다. 핏물. 꼭 짜줘 이렇게. 자, 핏물 이렇게 확실하게 제거해 줍니다. 뽀송뽀송한 고기 상태가 될 것 같지만 막상 안을 열어보면은 또 뽀송뽀송하지만은 않다는 거. 자, 고기 너무 체온이 들어가게 되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작업은 스피드하게 빠르게 고기를 다시 넣어줄게요. 자, 뽀송뽀송한 고기 지금 엄청 차가워. 차가우면서 뽀송뽀송. 지금 핏물이 이만큼 나왔어요. 이건 다 버리세요 그냥. 양념을 해줍니다. 양념 뭘 할 것이냐. 양념, 맛있는 양념. 양념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 군데다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. 일단 소금 들어갑니다. 소금을 한 반수저 정도. 간장 한 숟가락. 네, 두 숟가락. 꿀. 꿀, 이거는 비법. 요거는 비법. 비법. 꿀을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는 거야, 이렇게. 자, 마늘 요거 다 넣어줄게요. 설탕 안 들어갔지? 꿀로는 채워지지 않는 달콤함을 살짝 더 가미를 해줍니다. 이 정도. 오케이, 여기다가 참기름 살짝 넣어줍니다. 참기름. 참기름 마지막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
그렇게 되면 참기름을 마지막에 섞이기까지 너무 손이 많이 가. 고기의 터치가 많아진다는 얘기죠. 그냥 참기름을 살짝 지금 넣어줍니다. 꽤 많이 들어가요. 한 숟가락 듬뿍.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. 모든 준비가 끝났어. 밥도 됐고요. 김도 썰어놨고요. 고기도 핏물 빼갖고 양념장까지 준비가 됐어요. 양념장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반만 넣어줄게요. 아, 이 정도만. 오케이. 양념장 반 넣었어요. 이제 버무려줍니다. 1, 2, 3, 4, 버물, 버물. 버물, 버물. 그래. 끝. 끝. 쌍추스 부근 좀 쳐요, 부근. 부근 한 번 쳐요, 쌍추스. 녹네, 녹아. 잠깐. 여기다 계란을 넣어줄까? 계란 노른자 하나를 이렇게 깨서 알끈까지 또 끊어서 순도 100% 노른자를 딴 투하. 요거를 이제 젓가락으로 다 그냥 대충 1, 2, 3, 4 버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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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넣으면 육회 완성. 와, 윤기 보이나 윤기? 초밥을 넣어왔습니다 이제. 자, 여기 준비되어 있는 요 배합초에다가 간단하게 물을 넣어줘요. 물 이렇게 넣어서, 자, 배합초. 자, 밥을 한 숟가락 딱 잡아서. 일단 밥을 여기다가 한쪽에다 배열을 할게요. 이렇게 딱 잡아주고 원, 투 돌려서. 자, 사이즈가 일정하게 나오는 게 좋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. 최선을 다할게요. 우리 예상을 8개 하려고 했는데 9개 준비됐습니다. 자, 나머지는 치울게요. 이거 필요할지 모르는 게 놔두고 손에 물기를 싹 제거해주고요. 여기다가 이제 김을 두를 거야. 김을 어떻게 요렇게 딱 옆면부터 시작해서 딱 들어가게.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은 기분 탓이야. 난 여기다가 육회를 꽉 채우겠어. 육회를 꽉 채울 거야. 요렇게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. 자, 안 붙는다 싶으면 살짝 배합초를 빌려서 요런 데 있잖아요. 요런 데 이렇게 살짝 붙여준 거예요. 이렇게 배합초 살짝 붙여줘. 붙어라. 원, 투, 쓰리. 붙죠. 밑에도 마찬가지고. 오케이, 붙었어. 이렇게 살짝 둘러서. 오케이, 8개가 다 돼갑니다. 8개 되면 더 안 할 거예요. 하나, 마지막 9개 어떡하지? 9번째 건 시식용으로. 일단 맛을 한번 보자. 맛배기. 이거 사이즈도 안 맞는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육회 초밥.
맛보기만 한 거야, 보기만. 난리나, 난리나. 자, 이제 접시 담기. 자, 이제 밑바닥을 깔자. 여기다가 밥을 이제 옮기기 시작을 한 거야. 아유, 자꾸 떨어져. 떨어지면 안 돼, 이들. 지금 육회를 듬뿍 담아야 될 애들이 왜 이렇게 비실비실 돼? 자, 이제 육회를. 잘생긴 육회를 여기다 이렇게 싹 넣어주는 거야. 기가 막히지? 맛있게. 더 올라갈 수 있어. 그래, 이 정도는 올라가. 육회초밥이 이제 안 해볼 거 아니야. 오케이, 좋아. 아, 고기 육즙이 딱 달라붙네. 고기 육즙이 올리니까 딱 달라붙고 좋네요. 오케이. 육회를 밥보다 많은 양으로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. 자, 비주얼용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싹 올려주기도 하고. 8번째 육회까지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8개의 초밥을 완성됐는데, 데코레이션 살짝 해줄게요, 데코레이션. 데코레이션. 깨. 자, 요렇게 해서 육회 초밥이 완성이 됐습니다. 육회 초밥 보시죠, 한번.